안녕하세요. 조수꽃다리입니다. 오늘은 또 멋진 주말입니다. 주말 행복하게들 보내시고, 수수는, 오늘은 꽃대를 조금 꺾어줄까 합니다. 꺾어줘야 하고, 지금 꽃대에 그닥 그렇게 좋지 않은 상태가 생긴 것 같아서, 요렇게 조금씩 요렇게 꽃대가 긴 아이들, 요런 아이들은 요렇게 끊어줄 겁니다. 입장도 요렇게 꽃대 옆에 붙은 입장 요런 거 요렇게 따주고 위에 꾹 눌려주고 얘도 꺾어줄 겁니다. 자, 이렇게 옆에 붙은 입장들을 따줘야 빨리 아물어집니다. 자, 여기도 요렇게 따주고 너무 길게 끊었나? 자, 요렇게 따주고요. 그리고 어디 갔노? 와, 얘는 꽃대가 어마무시합니다. 이렇게 카메라에 좀 담아놓고, 자, 여기 굉장히 두껍습니다. 지금 꽃대가 요거는 여기서 탁 끊어주고 사정없이 이렇게 숨겼습니다. 꺾어주고 여기 붙어있는 입장 이런 것들 떼어주고 꾹 눌러주고 얘도 꺾어버리겠습니다. 꽃대가 어찌 이리 많은지. 아이고. 또 꽃대가 지금 꽃대에 지금 너무 안 꺾어주고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꽃대에 살짝 진딧물이 생기는 듯 합니다. 얘는 꽃대인지 자고인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오늘이 주말인데도 시장 밑에는 공사를 합니다. 이렇게 옆에 붙는 작은 입장이라 할지라도 사정없이 다 훑어줍니다. 이렇게 다 훑어주고 꾹꾹 꾹꾹이를 해줘야지 빨리 마릅니다. 이거는 자 이렇게 뭐 얼마를 남겨놓고 꺾어야 된다는 거는 다들 아실 테고, 그냥 본인이 나중에 얘네들이 말랐을 때 뽑기 좋을 정도의 길이를 두고 꽃대를 제거를 하시면 됩니다. 얘는 핑크 다이아도 꽃대가 지금 계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뭐 꽃대가 올라올 때 꺾어주면 꽃대 폭탄을 맞을 수 있다라고들도 하시는데, 글쎄요, 저는 그냥 꺾어줍니다. 어차피 올라와야 될 꽃대들은 그냥 다 올라옵니다. 뭐 안 꺾어줘도 어마무시하게 이렇게 많이 올라오는 애들은 올라오고, 또 뭐 하나씩 올라오는 애들도 있기는 한데 거의 가다 뭐 두세 개씩은 다 올라오죠. 그렇게 다 올라오기 때문에 여기도 얘도 꺾어주고 얘도 꺾어줍니다. 그리고 지금 꽃대에 문제가 생긴 아이가 어떤 아이냐면, 여기 보이는 요 아이가 아모르파티고, 아모르파트 꽃대가 굉장히 달달한가 봐요. 여기 보시면 요렇게 보이실란가? 요렇게 진딧물이 생겼습니다. 요런 게 생기기 때문에 꽃대를 빨리 꺾어줘야 된다는 거. 다른 애들은 다 괜찮은데 요것만, 아모르파티만 요런 진딧물이 생겼습니다. 이렇게 진딧물이 생기는 것 때문에 꽃대를, 아 진짜 왜 얘만 이렇게 생겼을까요? 다른 애들은 다 괜찮은데 어머 징그러워. 그래서 아모르파트 꽃대가 발음도 안 돼. 얘, 요 아이에게 붙은 꽃대는 전부 다 꺾어주고, 여기는 살충을 좀 한번 해줘야겠네요. 살충을. 꽃대마다 다 그런 것 같아요. 일단 이렇게 바닥에 좀 던져놓고 손으로 꺾어야겠네. 아이고 참말로 아모르파티 꽃대가 맛있나? 왜 여기만 유독히 진딧물이 붙은 거야? 그리고 다음으로 이동을 했어. 요 아이도 꺾어주고 너도 꺾어버리고. 아우, 살충을 하고 싶지 않은데 해야 할까요? 그냥 꽃집에 가서 천연 살충제 사다가 그냥 살짝 아모르파티만 뿌려주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여기는 아직까지 전체적으로 꽃대가 크게 많이 올라온 건 아닙니다. 올라온 건 올라오고
유독히 이쪽이 많이 올라왔네요. 이쪽이 많이 올라오기는 했는데, 그래도 다른 분들에 비하면 크게 많이 올라온 건 아닌데, 어째 저런 게 진딧물이 생겼는지, 참말로, 여기도 꺾어주고, 솜니엄. 얘네들도 다른 이런 꽃대들은 보면 전혀 그런 게 없습니다. 없는데 아모르파티만 오늘 아침에 안 봤으면 또 야단날 뻔했습니다. 요 아이 골드피치도 꽃대를 꺾어주고 일단 눌려주는 거는 낸중에 눌려주는 길로 하고 또 뒤에 아이들도 와, 여기도 고사리 밭이 되어 가기는 하는데, 그닥 풍년은 아닙니다. 고사리 풍년은 아니고, 따문따문 이렇게 올라오는데, 이쪽은 그림자 때문에, 와, 이쪽에 여기가 제일 많이 올라왔네요. 오늘은 꽃대 제거를 좀 해야 되겠습니다. 아이들 조금 보고, 수수 혼자 꽃대 정리를 하는 걸로. 아이고야, 얘는 수수가 볼 때마다 얘 진짜 화분이 500원짜리 동전 크기만 합니다. 딱 500원짜리 동전 크기에서 이렇게 처음에는 외두로 있다가 요게 엄마모 외두로 있다가 이렇게 자구를 달았는 겁니다. 그렇다고 분갈이를 해주느냐? 생긴에 분갈이도 안 해줍니다. 분갈이도 안 해주는데 이렇게 생명력이 요런 아이들이 생명력이 요렇게 강한 아이들인지 요렇게 조그만 분에서 뭐가 먹을 게 있다고 요렇게 이쁘게 잘 자라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작은 아이들도 살겠다고 이렇게 요렇게 자라고 있는데 아이고야 얘는 꽃대가 막 파마를 하고 있네요. 뽀글뽀글 파마를 하고 있고 자 꽃대를 요 아이는 꽃대를 꺾어준 지좀 되었기 때문에 지금 여기 보시면 요렇게 꾸덜꾸덜하게 요렇게 말랐을 때 요럴 때 뽑으면 굉장히 잘 뽑힙니다. 깔끔하게 수수는 항상 요럴 때 꽃대 제거를 해주고 예를 들어 꽃대가 너무 바짝 말랐을 때 꽃대를 뽑게 되면 뽑히는 게 아니라 중간에서 뚝 부러져 버립니다. 부러져 버리면 정말 대략 난감한 절대로 다 뽑히지 않습니다. 꽃대는 딱 요럴 때 요만큼 요렇게 말랐을 때 뽑아주는 게 가장 뽑기가 쉽습니다. 쉽고요. 지금 이쪽에도 크게 꽃대가 올라오는 아이들은 없는데 요 아이 1세대 원종 에보니가 요렇게 꽃대를 올리고 있고 어머나 얘도 비를 맞더니 꽃대가 많이 올라왔네요. 피델리오입니다. 피델리오. 와 얘도 더 뒤쪽에 아이가 저렇게 꽃대를 하나 올리고 있네. 지금부터는 이제는 수순에도 꽃대 폭탄을 맞을 준비를 하고 있나 봐요. 아, 진짜 꽃대가 너무 많이 나오면 진짜 대략 난감한데 어떡하나? 자, 이렇게 주겹석곡도 옥상으로 올라왔습니다. 작년에도 여기 옥상에서 지냈는데, 작년에는 꽃을 보지 못했습니다. 꽃을 보지 못했는데, 올해는 좀 꽃을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얘가 꽃이 피니까 또 굉장히 예쁘더라고요. 주겹석곡이었고요. 오늘 아침에는 아이들 꽃대 꺾는 거, 어머나. 요 아이 제이드 썼다. 얘는 아직까지 뿌리도 제대로 적응을 안 했을 텐데 자리도 안 잡았을 텐데 이렇게 꽃대가 길게 올라옵니다. 요런 아이들은 얘네들 뿌리 잡는데도 자리 잡는데도 크게 도움이 안 되기 때문에 요런 아이들도 꺾어줘야 합니다. 요렇게 와 수분을 굉장히 많이 머금고 있네요. 요렇게 꺾어버려야 또 아이들이 자리 잡는데 또 많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예쁩니다. 얘가 눈꽃젤리라고 하죠. 눈꽃젤리. 아이고야, 얘도 지 역할을 하네. 꽃대를 올리고. 아, 살균, 살충 한지 얼마 안 됐는데 조금 신경이 쓰이기는 합니다. 오늘은 수순의 꽃대에, 아모르 파티에, 꽃대를 안 꺾어줘서 진드물이 생겼다고 여러분들에게 보고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